사업 타당성과 예산 부담 등의 논란이 이어지던 사업이 줄줄이 강원도의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집행부 감시와 견제 역할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돈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전이 송전선로 입지 논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8월부터 8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이 넘쳐나면서 도소방본부가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정 형편으로 한글 공부를 미뤄왔던 어르신들의 특별한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몸소 보여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전이 강원도 백두대간을 관통하는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선정위원회 역시 무산됐는데요. 한전은 송전선로 입지 논의와 환경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려는 가운데 반대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 전까지는 한전과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 횡성군 청일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초고압 송전탑이 주민이 사는 집 바로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20년 가까이 이 송전탑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청일면과 갑천면 등 횡성군 4개 면을 지나는 765kV 송전탑이 세워졌습니다. 재산적 피해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주 상당히 많은 금액을 다운 제시해도 철탑 밑이라 거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주민들은 송전탑 설치로 산사태 피해까지 봤다며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는 이런 765kV 송전탑이 8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500kV 송전선로가 추가로 강원도를 관통한다는 소식에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를 거쳐 경기도 가평까지 한국전력공사는 500kV 초고압 직류송전 동해안 신가평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강원도 7개 시군에 230여 개에 달하는 송전탑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동부 구간은 삼척, 영월, 태백, 정선, 평창 등 5개 시군이, 서부 구간은 횡성, 홍천 등 2개 시군이 포함됩니다. 한전은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 입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역 대표들과 구간별 상세 입지를 논의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입지 선정위원회는 잠정 중단된 상황. 주민들은 입지 선정위원회가 송전선로 건설을 전제로 송전탑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묘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합니다. 한전이 울진에서 신가평으로 선을 그어놓고 주민들 도 모르게 입지선정위원들한테 입지에 참여하라고 해놓고 그 잘못된 단추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한전이 인정을 못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고. 이에 대해 한전은 대략적인 노선이 결정되고 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주민들이 입지선정위원으로서 구체적인 노선 미세 조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6일 홍천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다시 열고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주민들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부터 논의하기 전까지는 한전과의 협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이라 주민과 한전과의 대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최근 강원도 의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습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기능이 약화됐다는 주장 때문인데요. 특히 내년도 강원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한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3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논란을 빚던 레고랜드 주차장 조성 사업비 동의안에 대한 최종 심의가 열렸습니다. 날선 비판 끝에 비공개 협의로 상임위를 통과해 논란이 일었던 동의안은 본회의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해 길이 표결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44명 출석 의원 중 31명 찬성, 11명 반대,
두 명의 기권으로 원안 가결됐습니다. 지방 공격 평가원에서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위협, 재무성 다소 위협을 받아 고 개발공사 이사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에 의해 본 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미 예견하고 우려했던 상황들이 현실로 낙수. 네버랜드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계시지만 또한 긍정적인 안목을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에 대한 배상 책임, 그 배상 책임은 앞으로 투자되어야 될 예산보다 몇 배가 더 늘어날지도 감당이 어렵습니다. 예산 낭비 논란으로 두 차례 부결됐다 이름만 바꿔 통과된 춘천세계 불꽃대회. 재정 부담과 효과성 우려가 제기됐던 강원상품권 모바일 도입 등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추진하는 사업들이 결국 의회 심사를 줄줄이 통과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의석의 70% 이상을 차지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날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표결 실명제를 통해 책임감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견제할 예산들은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어떤 재량 사업비 138억을 원안 통과시키는 걸 보면서 강원도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하겠느냐. 이제는 도의원들이 책임을 지는, 표결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는 이런 근거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문승 강원도지사는 예산안 처리 직후 레고랜드와 관련해 직접 책임을 지고 챙겨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TV 뉴스 한지영입니다. 지난 4월 발생한 속초 고성 산불 보상 문제를 두고 중소상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오는 16일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앞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시위를 벌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중소상인 비대위는 한전이 결정한 보상 비율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한전과 8차 협상장인 강원본부를 점령하고 비대위 측 요구를 관철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한전이 제시한 손해사정사 금액 60%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손해사정액 100%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3일 오후 1시 10분쯤 춘천시 교동의 한 빈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주택 한 동을 모두 태우고 4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 사는 주민 1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인근에서 순찰 중인 경찰이 화재 상황을 발견해 신고한 뒤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켰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유수면을 수상 레저업체에 불법으로 대여한 어촌 계정과 사업자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동해해양경찰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삼척지역 어촌 계장 A씨와 수상 레저 사업자 B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사용허가 받은 공유수면과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입한 체험 장비를 수상 레저 사업자 B씨에게 대여해주고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A씨가 수상 레저 사업자로부터 받은 1억 원을 어촌계 빚을 갚거나 어촌계원들과 나눠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요즘 도로 곳곳에서 빨간색 선을 볼 수 있는데요. 소방시설 주정차 금지 구역을 알리는 표시입니다.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장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가 멈춰섭니다. 불법 주정차로 진입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소화전 주변에도 주차된 차량으로 소방호스 연결이 쉽지 않습니다.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불법 주차된 차량은 골든타임 확보에 최대 걸림돌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지난 8월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차량을 세울 경우 과태료를 8만 원으로 2배로 올렸습니다.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을까 봐 빨간색 선까지 표시했습니다. 대상은 소화전 주변과 대형 화재 취약 지역, 소방차 진입 곤란 지역 등입니다. 도내 대상 지역은 모두 4천여 곳. 강원도는 급한 대로 올해 1,600곳을 설치했습니다. 대형 화재 취약 대상이랑 뭐 다중 이용 업소 밀집 지역. 네. 그리고 이제 뭐 소방차 진입 불가 지역.
화재 경계지구, 편도 2차선 이하 도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1600개소 이상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빨간색 선이 없어도 소화전 앞은 모두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의식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로변 소화전 주변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으로 넘쳐납니다. 춘천의 한 이면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소화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화전은 주차행 차량 바로 옆에 숨겨져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일부 주민들은 소화전 이전 요구와 단속 유예를 요구하는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면 도로는 주차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살펴봐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소방 차량 진입을 막는 불법 주정차와 시설물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헬로TV 뉴스 장진철입니다. 어렸을 적에 가정 형편으로 한글 교육을 미뤄온 어르신들이 6년간의 학습을 마치고 한글교실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한글교실 졸업식에는 9순을 넘긴 최고령 졸업생도 있다고 하는데요. 뒤늦게 한글을 배운 어르신들의 소회를 들어봤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쓸 줄 몰라. 단 한 번도 답장을 못하였다. 답장을 써본다. 그때 당신이 정말 그립고 보고 싶었다고. 태어나 처음 글을 배운 어르신들의 자작시입니다. 답답했던 지난날의 한과 앞으로 배움에 대한 설렘이 담겼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한글교실 졸업식이 13일 강릉시 평생학습관에서 열렸습니다. 60년 전 글을 몰라 답장하지 못한 남편의 편지가 두고두고 후회로 남아 한글 수업을 등록한 어르신도 있습니다. 내가 배우지 못해서 우리 전양반 군에 가서 시집은 왔어도 군에 가니 와가지고 얼마 있다 군에 가시니 글을 몰라서 계속 편지는 하는데 쓸 수 있어야지. 어렸을 적 여자는 배울 필요가 없다던 아버지의 쓴소리에 학습을 포기했지만 늦게나마 글을 읽게 된 뒤에는 혼자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아졌습니다. 이제 은행에도 가고 우리 은행 가서 돈 꺼내고 오는 게 이래 흔들림이 왔다고 난 볼까 봐 그것도 눈치 보면서. 올해는 9순을 넘긴 최고령 졸업생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 잃고 고생하고 자라가지고 배울 생각조차 못해봤지. 예. 배우고 나니면 온 세상이 다 눈뜬 것 같고 어디 간판도 눈에 띄고.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을 몸소 증명해내는 만학도. 한글을 몰라 답답한 일도 많았다. 언제까지나 참새처럼 날아다닐 것이다. 지금도 어르신 200여 명이 찾아가는 한글교실 수업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노지영입니다. 원주 기업도시 초등학생 분산 배치 계획이 오는 15일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은 15일 저녁 7시 원주교육문화관에서 회의를 열고 분산 배치 대상 아파트 입주자 대표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별 분산 배치 학교와 통학버스 운영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월 입주가 예정된 롯데 골드파크 1, 2차와 반도 유보라 아이비파크 1, 2차 등 4개 단지 초등학생을 동하와 문막, 무실초등학교에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되며 필요에 따라 입주자 대표의 추첨을 통해서 학교가 결정됩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가 춘천시장 관용차량의 고가 안마 의자 설치 논란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조 강원지역본부는 12일 성명서를 통해 자치단체장과 중앙행정기관 관용차량의 안마의자 설치를 비롯해 구조 변경을 하고 있다며 도내에서 이와 같은 일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정안전부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불법 개조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해 혈세가 더는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춘천시는 지난달 5,800만 원의 관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1,480만 원을 주고 안마 기능이 있는 고위급 의자까지 설치했다가 논란이 제기되자 최근에 원상 복구했습니다.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2의 사옥 준공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부서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달 준공한 제2사옥의 고객홍보실과 급여보장실 등 11개 부서 직원 1,100여 명이 이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이 마무리되면 원주혁신도시에 근무하는 직원은 2,300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심사평가원 제2사옥은 지하 1층, 지상 9층, 연면적 5만 2천여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심사평가원은 본사 직원들의 대규모 이동에 따라 임시사택을 운영하고 통근버스와 직장 어린이집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춘천시청사 1층에 설치한 건강기부 계단을 통해 500만 원이 적립됐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8월 계단을 이용하면 1인당 50원을 적립하는 건강기부 계단인 피아노 계단을 청사 1층에 설치했고 지난해 10일까지 모두 10만 5,312명이 이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후원을 맡은 농협 춘천시 지부가 기부 금액 500만 원을 춘천시에 전달했습니다. 춘천시는 기부금을 춘천인 천원 나눔 범시민 운동과 연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집수리와 생계비 등으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와 크고 작은 소식을 알아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원창목 원주시장을 포함한 지역기관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원주 지역 기관단체장 모임인 원주 이수회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밥상공동체 종합사회복지관에 연탄 3,500장과 난방유 100리터를 후원했다고 하는데요. 원주 이수회는 추운 겨울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의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매년 이 같은 후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마음이 모여 이웃들이 조금 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육군 1군수 지원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참모장이 취임사령관에게 부대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3일 1군지사 연병장에서 제28대 29대 사령관 이취임식이 열렸는데요. 이날 28대 한경수 대령이 이임하고 최용성 준장이 제29대 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최용성 사령관은 육군 제3군수 지원사령부 사령관을 지냈다고 합니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요즘 평창소방서가 3대 겨울 용품인 전기 히터와 장판, 전기 열선, 화목 보일러의 안전 사용 방법을 홍보했습니다. 전기 매트는 접히거나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해야 하고요. 안전 인증받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전원을 끄고 화목 보일러 주변에는 불에 타기 쉬운 것들은 방치해 놓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겨울용품의 올바른 사용으로 화재가 없는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인사이드였습니다. 이어서 주말과 휴일 날씨입니다. 우리도 저녁으로는 토요일 새벽까지 눈과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산지로는 최대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도내 곳곳으로는 5mm의 적은 양의 비가 예상되면서 건조특보는 계속되겠습니다.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돼 불청객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짙지는 않겠지만 주말과 휴일 야외 나들이 준비하신다면 미세먼지 상황은 챙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춘천 영하 1도, 원주 0도, 강릉 4도로 전날보다 4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 춘천과 원주 5도, 속초 8도, 강릉 10도로 전날과 비슷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영서 지역 흐린 하늘은 계속되다가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겠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예보돼 있습니다. 영동 지역 계속해 흐린 날씨는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비가 오다 오후부터 그치겠고 파도의 높이는 먼 바다를 중심으로 최대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TV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TV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